자, 이제 경제판 돋보기로 시장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이슈나 그리고 경제 정책들 체크해보는 경제판 돋보기인데요. 자, 오늘 경제판 돋보기는 프리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정민 소장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소장님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해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그 삼성전자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내일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D-1 카운트다운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시장에서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것에 따라 또 우리 시장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씩 자세히 체크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 1분기에 실적 발표 있었고 그 뒤로 주가가 약간은 좀 올랐는데 그 뒤로 지금 현재 상황 어떤지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내일 이제 잠정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되는 상황이고요. 사실상 제가 좀 1분기나 이러한 상황들을 살펴보니까 지난 1분기 때 그 삼성전자 그 연결 영업이익이 6,400억,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95% 감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좀 1분기 적자가 좀 컸었던 이력이 있었는데 대략 한 4조 5,800억 정도 됐었고요. 손실이 굉장히 컸었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는 좀 살펴보니까 그 실적 부진이 좀 영향이 있었고요. DS 부분의 매출이 13조 원 정도 됐었고 영업이익이 4조 원 정도 기록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저는 오히려 1분기 그 발표 때 감산을 안 할 것으로 좀 생각을 했는데 감산을 발표를 하면서 본격적으로는 그때부터 좀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삼성전자는 지난 1분기 때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 뒤로부터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왔다가 지금은 또 약간 정체에 있는 상황. 어제 딱 7만 2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내일 발표되는 잠정 실적입니다. 여러 가지 예측들이 나오고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어떻게 좀 시장에선 예상하고 있나요? 예, 이게 저도 깜짝 놀란 것이 네. 2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다소 엇갈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깜짝 놀란 게 그 웬만하면 좀 평균치가 나와줬어야 되는데 그쵸. 평균치가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KB증권에서는 이번에 2분기 실적에 대해서 9,012억 원 영업이익을 좀 전망을 했고요. 오. 그리고 BNK투자증권은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8,200억 원 영업 손실을 좀 전망을 했기 때문에 네. 사실상은 대다수의 이제 증권사 쪽에서는 그 살펴봤을 때도 1,000억, 2,0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좀 예측을 하고는 있지만은 정확한 부분들은 확실하게 나와봐야 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 리포트 대다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니까는 하반기 실적의 개선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다 같은 의견을 냈었더라고요. 그렇지만은 결국은 지금 영업이익에 대한 편차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1분기 그 6,400억 원의 영업이익보다는 좀 다소 좀 낮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영업 손실까지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예상치의 갭이 너무 큰데요.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KB 쪽에서는 9천억 원, 거의 1조 가까이 영업 이익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난 분기보다 좋아질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반면에 또 BNK 투자증권은 지난 분기보다 더 안 좋을 거다. 영업 손실 기록하면서 8천억 넘게 손실 날 것이다. 자, 엇갈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반 소장님은 그러면 어쨌든 지난 분기보다는 조금 안 좋아진다라고 이번이야 바닥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럼? 제 좀 올해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게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의견들이 네.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분기 때는 업황이 회복 될 거다라고 많은 분들이 좀 예측을 했을 것 같은데 사실상 3분기까지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제 핸드폰, 그 스마트폰도 좀 부진을 했다라는 것을 좀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좀 다소 좀 아쉬울 수는 있지만은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 시점
때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좀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 밤 사이에도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하락을 했음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그 관련된 그 마이크론이나 그 관련된 반도체 종목들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하락을 한 이유가 단순히 그 업황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 하락을 한 것은 아니고, 그 갈륨, 그러니까는 그 재료에 따른 그 소재에 따른 그것 때문에 지금 미중 반도체 전쟁 때문에 그 이슈가 부각돼서 좀 하락한 것이지, 사실상은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서 결국 반도체는 지금 흐름들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이 오히려 저점 구간으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뭐 실적이든 주가든 어느 정도의 저점 찬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잠정 실적 내일 발표되기 전에, 근데 그 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뭐 파운드리 이야기도 있었고, 새로운 성능이 좋은 반도체에 관련된 새로운 개발을 할 것이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정리 좀 해볼까요? 예. 정말 내용이 어렵죠. 그러다 네. 보니까 어색하고 좀 꼬이긴 네. 하는데, 사실상 저도 이제 깜짝 놀랐던 게 전일 그 반도체 업황 악화에 따른 반도체 부분의 그 성과급이 감소가 됐다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성과금에 대해서 원래 이제 최대 월 기본급 그 100% 차등 지급을 하는 그것이 있긴 한데, 사실상 그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그 디바이스 솔루션, 그러니까 DS 부분의 기본급의 25%를 좀 받은 것으로 공지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당연히 실적이 많이 좋지 않았고 성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반도체 그 성과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이것 때문에 뭐 주가의 하락을 좀 예측을 한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과금이라는 것은 일단 어느 정도 기간을 반영을 해서 그걸 측정을 해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2분기 시점 때는 어떠한 상황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보수적으로는 그 2분기에도 3조에서 4조 규모의 적자를 낸 것으로 좀 추정이 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이슈는 될 것 같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지금 최근 이슈가 나온 것 중에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이 그 주력 반도체 사업부에 대해서 대대적인 인사와 조직 개편을 좀 했습니다. 이게 좀 특이한 점인데, 사실상 회사가 정말 어려워지면은 그 보드진들을 좀 교체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 보드진들을 이제 교체를 했을 때 본격적으로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된 그 속어로 선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네. 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이제 경영에 대해서 뭔가 지금 변화가 필요하고 혁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인사들을 대거 좀 교체를 한 것으로 본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 2분기 이번에 대해서 만약에 실적이 좋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주가가 빠진다 하더라도 오히려 저는 이 경영진 교체, 그 보드진 교체들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하락을 했을 때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특이한 그 이슈가 좀 나왔었던 게 파운드리 그리고 세이프 포럼 개최에 따른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사실상 이제 국내 팹리스 스타트업과 적극 협업을 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고, 또한 이제 MPW 활성화를 통해서 시스템 반도체 육성화를 좀 어느 정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최첨단 공정으로 27년까지 2나노 확장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안 좋은 것은 당연히 예측이 된 상황이지만은 네. 앞으로의 이런 상황을 통해서 좀 어느 정도 활로를 찾겠다라는 좀 강한 의지가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인적 개편이든 뭐 새로운 사업에 대한 계획이든 지금 일단은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 중요한 것이 결국에는 숫자가 나올 겁니다. 이 숫자를 보고 저희가 어느 포인트에 좀 집중을 해야 될까요? 숫자가 나오면 제가 봤을 때는 좋냐 안 좋냐 이게 분명히 갈릴 겁니다. 그쵸. 만약에 좋으면 좋은 대로 주가가 흘러갈 것 같고요.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일부 소폭하다가 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업황 회복에 대해서 포인트를 굉장히 잡아야 되는 거고, 지금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갈륨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미중 반도체 그 전쟁에 다른 부분들은 사실 3월 달부터 계속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쵸. 발생이 됐었고,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좀 왈가왈부했던 내용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반도체 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앨런
전 장관이 중국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어느 정도 얘기를 나눈 시점을 봤을 때는 결국은 반도체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리스크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지만은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이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무시하지 못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감산 효과에 따른 재고 평가 손실 축소가 주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재고 자산은 지난해 말 그 29조에서 올해 1분기까지 31조로 좀 9% 내지 좀 9% 증가를 했거든요. 네. 내용이 계속 좀 있다 보니까 좀 말이 꼬이는데 결국 9%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1분기만 그 기준 재고 자산은 1년 전에 18조와 비교를 해서 69% 정도 그 급증을 했기 때문에 실적은 그렇게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감산에 대한 효과가 있었을 때 이 재고 감소가 주요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반도체 업황이 회복이 되냐 안 되냐는 여기에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중국의 갈륨 그 수출 통제에 따른 디리스킹 가속화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네. 이게 좀 내용이 좀 어렵긴 하지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결국은 지금 중국에서 그 의도를 하는 것은 우리한테 이런 규제를 내려? 그렇다 한다면은 우리는 자원에 대한 것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러 갔다가 휘두르겠어라고 하는 게 포인트인데 오히려 이러한 상황들을 됐을 때 우리나라든 전 세계 그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을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은 오히려 이 부분들을 통해서 자원을 어디서 이제 대체를 할 것이냐라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그쵸.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도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오히려 이런 것을 통해서 부딪혔을 때는 오히려 반도체나 이런 가격들을 올리게 되면 중국이 못 버틸 수도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갈륨에 따른 포인트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그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기업을 갖고 있는 국가들은 오히려 이 부분들을 통해서 좀 어느 정도 활로를 개척을 하면서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DDR4에 대해서도 그 DDR4 그 3200 그러니까 메가헤르츠가 있는데 이게 지금 꾸준히 하락세를 유지를 했다가 올해 하락세를 유지를 했다가 2달러 선까지 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4월에 깜짝 반등 후에는 지난달 21일에 3달러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가격이 오르는 시점이나 이런 포인트를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재고 감소가 이루어지고 하게 된다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 삼성전자에 대해서 실적은 3분기 때 그래도 좀 어느 정도의 회복세를 더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삼성전자를 매수해도 괜찮을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 지금 분명히 계실 겁니다. 삼성전자 아니면 삼성전자가 너무 무겁다면 반도체 관련 종목 소부장 중에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것들을 좀 잡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실적을 보고 난 다음에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결국 삼성전자를 투자를 하는 것이 단기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그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매수를 하시게 된다 한다면은 적은 비중으로 계속 좀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오히려 업황에 대한 회복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삼성전자는 오히려 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매수 관점은 아직도 유효하다. 그 대신 한 번에 많은 비중을 들어가기에는 좀 리스킹하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얘기가 나왔었던 게 그 LX 세미콘에 대해서도 이번에 그 파운드리 그 세이프 포럼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네. 연관점을 봤을 때는 LX 세미콘을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협력 강화에 대한 이슈도 나왔지만은 사실상 그 삼성 디스플레이와 차세대 구동칩 개발을 하는 등의 삼성과도 좀 협력을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구조상으로 좀 특이할 수 있는데 칩셋 미디어가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칩셋 미디어의 주요 주주가 텔레칩스고 텔레칩스의 또 주요 주주가 LX 세미콘입니다. 그런 연관점을 봤을 때도 아직까지는 좀 더 기대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 삼성 그 파운드리 공식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사인 가온 칩셋은 그 응용 분야의 용도에 따라 AI 쪽에서도 좀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분야에 대해서 사업은 굉장히 좀 앞으로 유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온 칩셋은 좀 더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여전히 매수 유효하다라는 의견과 반도체 관련 종목들 몇 개 알려주셨으니까 오늘도 저희 한번 잘 살펴보고 내일 실적 한번 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전략 분석 해주신 반중민 소장 함께 했는데 오늘 말씀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